카드 얘기를 잠�an 하자면 제가 여기는 지금 마차령 정도 왔습니다. 예, 가고 있습니다. 집에 지금 시각은 또 꿈을 대다가 6시 55분 좀 있으면 날이 밝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야, 참 별의별 경험을 합니다. 그 쓰리카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막 포카 같은 거 세부 포카 있죠? 그거를 재미나게 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포카 뭐 대회도 있는 거 아시죠? 포카 워낙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캐리비안 포커 같은 경우는 캐리비안 포커랑 쓰리카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얘기를 주변 분들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그 강원랜드에서 유일하게 고객들한테 베푸는 게임이 쓰리카드랑 캐리비안 포커, 뭐 포커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소액으로 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를 만들어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상하게 바카라하고 블랙잭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쓰리카드는 그 주변에서 이제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고, 정말 처음에 어리버리해갖고 진짜 민폐 아닌 민폐를 정말 주변 분들한테 끼쳐드려 정말 사과드립니다. 진짜 너무 어리버리해갖고 뭐든 처음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충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정 모르면 옆 사람 따라하면 되고. 그냥 포커 룰을 알면 뭐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배팅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이제 쓰리카드 같은 경우는 안티에 걸수 안티벳이 있고 페어벳이 있고 페어 게임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도 하고, 그냥 벳으로 그냥 다 얘기할게요. 배팅이 있고 안티가 있고 페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안티에 10,000원을 걸고 10,000원씩 이렇게 보통 많이 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대부분 만원 안티에 10,000원, 그 다음에 페어에 10,000원. 페어는 뭐냐면 이제 세 장의 카드 중에 원페어라고 그러죠. 그게 나오면 내가 딜러한테 저도 그 페어 낸 10,000원 냈으니까 그 10,000원을 딜러한테 저도 10,000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룰은 뭐 하이원 웹사이트에 있는 거 읽어봐도 막상 가보면 다 틀려요. 그게 설명, 그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좀 알겠을 수 있어도, 이게 글로 읽어갖고는, 저도 이제 글로 읽었는데 거기다가 포커를 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런데도 헷갈리더라고요. 어리버리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쓰리 오브 어 카인드 쓰리 포커가 두 번 나왔던 게, 그때는 다 이제 페어가 이제 두 배로 걷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사장님이 알려주셔갖고. 그래서 재미삼아 그냥 조금 땄을 때 안티에 10,000원 걸고 페어에 20,000원 걸었는데, 그때 마침 포커가 나온 거예요. 3포커가 나오고 또 9포커가 나오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갖고 그 20,000원 걸었을 때 또 마침 포커가 나와갖고서 많이 봤죠. 저 포커 나왔는데 주변들이 박수 치면서 야, 나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몰랐어요. 포커가 나오면 제가 안티에 10,000원을 걸고 포커에 안티에 10,000원을 걸고 페어에 20,000원을 걸었어요. 두 번 다 포커 나올 때. 그래서 카드를 받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받고 다시 배팅 라인에 또 만 원을 걸고, 그러니까 만 원, 가운데 만 원, 위에 만 원, 오른쪽 페어에 그러니까 가운데는 배터, 배팅 만 원, 상단에 안티에 만 원, 오른쪽에 페어에 2만 원 이렇게 걸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퍼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배팅 액수가 있어요. 아마 그 포커가 안티에 건 거는 6배 주고, 아 6배인가? 어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6배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페어에 건 거는 30배를 줘. 30배인가? 아 그렇지 30배.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60배. 아 40배. 그러니까 뭐 60만원 받죠. 거기다가 만원 건 거에서 또 6만원 받죠. 그 다음에 배팅에 또 만원 건 거에서 6만원 받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잭팟이라고 해갖고 나중에 또 뭐 한 7만원 이제 그 잭팟 금액에 따라서 뭐 얼마를 주는 것 같아요. 배팅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7만원인가 따로 또 주더라고요. 그거는 그 포커 이상 나왔을 때, 포커랑 스트레이트 플러시나 뭐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나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잭팟 상금이에요. 네, 따로 그렇게 나와. 와 쏠쏠하게 많이 주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통 테이블 룰이 이렇게 포커가 나오면 남은 그 핸디분들한테 만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 여섯 분이니까 60만원이죠. 만원씩이니까 6만원이죠. 네, 6만원 주. 와 놀랐어요. 뭐 이렇게 많이 주는 게 많은지. 겁나 계속 줍니다. 아무튼 3카드 재밌게 보냈고, 뭐 소소하게 30만원 저 진짜 30만원 갖다 그냥 재밌게 놀자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 오늘 잘 돼서 그런 것 같고, 보통 뭐 2만원씩 한 판에 만원씩 걸어도 2만원씩이면 죽으면 2만원 거기다가 1000원 잭팟 넣으면 2만 1000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안 될 때는 10판도 내리지더라고. 그러면 얼마예요? 2만 1000원씩만 해도 21만원. 와, 페어에 2만원씩만 쓰면 31만원. 와 근데 10판도 연속으로 질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잘 나왔을 때 얘기고 모든 거. 근데 이제 어쨌든 조금 플레이어에게 조금 유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플레이어 일단 그 또 이제 카드 쪼는 맛이라고 그러죠. 아, 제 카드를 만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즐겁고. 그리고 또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슬롯머신에 할 때는 슬롯머신하고 싸워서 막 뚜껑 날아가고 막 이러고 이러는데, 또 이거의 또 단점은 막 이렇게 쉬는 시간이 이렇게 짧아요, 되게. 그래갖고 저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와 정신 없더라고. 처음에 늦게 와갖고서는 막 겁나 꾸사리 맞고 그랬습니다. 아 슬롯머신의 그 10분 휴식에 아주 익숙해져갖고서는 빨리 움직였다고 움직였는데도 5분이 넘더라고요. 그것도 중간에 휴식시간이 5분인데 1시간에 한 번씩 5분씩 휴식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새로운 경험을 해서 뭐 즐거웠습니다. 제가 원래 한 12시 뭐 1시 정도에는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 갖고 에이 그래 아침에 내가 오늘 내가 하루 잠을 안 자면 어떠리. 하루 잠 안 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그 테이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6시까지 있었지 뭡니까. 아무튼 즐거운 3일간의 잠깐만 하루 이틀 3일 맞죠. 예, 3일간의 여행이었습니다. 7월 1일날 마지막으로 출장하고 6개월 16일 만에 출장해서 사실 1일차 2일차 뚜껑 날아갔었는데 아무튼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잘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길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타위 유였습니다. 아 날이 이제 서서히 밝아오네요. 아 졸렵진 않겠지. 고고고고.